안녕하세요. 9월 20일 금요일 아침 묵상 본문은 시편 135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섬기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를 찬양하고 그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신보다 뛰어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신다.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일으키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보내시고 그의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모조리 죽이시고 또 이집트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바로와 그 신하들을 벌하셨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었다. 그가 저들의 땅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셨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며 모든 세대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변호할 것이며 자기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방 민족의 신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또 그 입에는 입김도 없으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제사장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레위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그를 찬양하라. 시온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또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립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너무나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려 40년 동안 경험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 분명한 살아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묵상해보게 됩니다.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감탄과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은혜의 순간들은 무엇인지 그것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래 생각해보지 않아도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문화가 익숙하고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구원의 감격은 없었는데요. 많이 들어오던 복음이 처음처럼 들리고 믿어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만나게 되었던 은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고백이 제 안에서도 동일한 선포가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이 없는 우상들과는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이 시편을 선포하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며 찬양하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리고 이 시인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느껴지게 됩니다.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고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않는 우상들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죽은 우상과 같아지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이지만 저는 찬양할 때 제 안에 더 큰 기쁨과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던 미움들이 잠잠해지고 나를 괴롭히던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받았던 은혜들이 떠오르면서 감사로 채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이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일 같아요. 오늘 하루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